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땅거미 지는 저녁,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스타의 퇴근길을 함께 해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김영광 씨입니다. 충무로 대세 배우 김영광 씨, 우리 같이 퇴근할까요? 여심을 저격하는 따뜻한 미소가 매력적인 이 남자, 김영광 씨의 마지막 일정, 영화 무대 인사 현장을 찾았는데요. 일과를 마친 김영광 씨의 셀프 카메라 시작합니다. 잘 들리나요? 네. 저는 오늘 무대 인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버스로 이제 돌아갈 건데, 버스 안에 이제 저와 함께 원더풀 고스트를 찍은 팀이 미리 버스에 타 있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배우들의 퇴근 버스 최초로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아역 배우 최유리 양. 아이고 귀여워라. 주희야, 집에 가서 잘 거야. 잘 거야. 피곤해? 토끼리. 되는 거야? 뻐. 저 요즘 유행이에요. 아 그래요? 아 또 옛날 사람 같네요. 저희 영화에서 웃음을 보장하고 있는 오규필 배우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좀 뒤로 좀 해. 멋있구나. 그렇습니다. 퇴근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예, 지금 몸만 나와. 나 몸만 나와. 아, 네. 내가 못 봤어. 멋지. 네, 저희 영화에서 이제 사수로 나오는 최기화 선배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화입니다. 원더풀 고스트. 잘 될 수 있도록 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신. 안녕하세요. 나동석입니다. 원더풀 고스트는 김영광을 위한. 갑자기요? 김영광에 위한 영화입니다! 화이팅! 김영광 화이팅! 글로리! 화이팅 넘치네요! 네. 이제 퇴근할까? 뭔가 되게 어색하죠 지금? 연기자들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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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인사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들 네, 그래서 오늘 퇴근할 거예요. 아 우리 영화 정말 정말 어색합니다. 남자들의 우정을 응원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자 김영광 씨의 유쾌한 셀프 카메라 종료. 하지만 이대로 집에 가긴 아쉽죠. 김영광 씨와 함께 향긋한 커피 한잔 하면서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고른 원두로 커피를 내려주는 김영광 씨. 아 너무 멋져요. 못하는 게 없는 이 남자. 반해버렸습니다. 영광 씨. 영광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커피 내리는 중입니다. 와 바리스타 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커피를 언제부터 직접 내리시고 그러세요? 한 15분 됐나? 15분 경력의 커피 장인! 예, 지금 전부터. 아, 굉장히 급하게 내오셨군요. 아, 예. 한번 좀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야, 영광 씨가 지금 저한테 커피를 직접 내려주시는 거예요. CF의 한 장면 같죠, 진짜? 한번 제 맛을 볼게요. 네네. 와. 입 튀었으면 좋겠다. 와. 김영광 씨 느낌. 고급스럽고. 큰 맛이 있고 물을 안 섞었는데 좀 진하지 않으세요? 아, 좀 많이 써요. 아, 솔직히 많이 썼어요. 그쵸? 이야기 나눌까요? 커피 네네네. 마시면서? 예. 아, 감사합니다. 아니 실제 퇴근하면은 주로 뭐 하세요? 뭐 술 아니면 커피? 보통 촬영이나 드라마를 하게 되면 거의 매일 촬영을 하니까. 그렇죠. 예, 그냥 집에 가서 바로 자는. 저는 왠지 막 이런 바에서 네. 좀 되게 분위기 있게 한잔 하시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냥 네네. 완전 집돌이시네요. 네네. 아 김태진 씨 같지 않죠. 그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원더풀 고스트. 네. 마동석 씨랑은 처음 함께 하신 거예요? 네, 처음 했죠. 그 두 분 조합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많이 친해지셨을 거 아니에요? 아 많이 친해졌죠. 덩치가 듬직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원더 선배님이랑 하게 돼서. 정점 아니십니까 지금? 데뷔 이래? 데뷔 이래 가장 바쁜 나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하루도 안 쉬고 네. 거의 촬영을 네. 하는 것 같고. 돈 엄청 버시겠네요. 아,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아니 그나저나 그 너의 결혼식 얘기 아까 잠깐 드렸지만 요즘 진짜 화제긴 화제구나 좀 느끼세요? 이 정도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뷔 이래로도 되게 맞아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주시니까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희 연애가 중계 게릴라 데이트를 통해서 예. 숨겨졌던 먹물미를 보여주시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료화면 볼까요? 내가 함께한 모든 배우들 그 중에서 김영광이 최고다. 자 먼저 박보영 씨의 결과 맞다. 아이고 거짓말. 어 내가 놀랐네. 내가 함께 이번엔 김영광 씨 차례. 배우들, 그 중에 박보영이 최고다. 네. 네. 자, 과연? 아이고 또 거짓말. 우리는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거 너무 심해. 거짓말 탐정이 계속 잘못 나와서 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아, 다음부터는 그런 거 안 하려고요. 네, 한 잔의 커피처럼 때로는 향긋하고 또 어쩔 때는 쌉싸한 인생. 김영광 씨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굉장히 데뷔 연차가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오래되셨어요. 네. 모델로 데뷔하신 지는 2006년도니까 벌써 12년 전이고. 네. 아무튼 쇼 모델로 데뷔를 하시고 2년 후부터 연기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어떤 계기로 이제 배우가 되신 거예요? 모델로서 해외 캐스팅에 해외 컬렉션에 나가서 이제 네. 쇼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로 캐스팅이 자연스럽게.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하초코 같은 시절을 뒤로하고 카페 모카 같은 배우가 되십니다. 지금도 화제가 되고 회자가 되는 작품이거든요.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맞아요. 연기력 논란 이런 거 없으셨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런웨이 있을 때랑 네.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 완전 다르잖아요. 떨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엄청 떨었죠. 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도 모델이지만 카메라 앞에 딱 쓴다는 다르죠. 게 예, 연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그때는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했던 때였어요. 카페 모카 같은 시절이 많네요. 그러니까 달콤함에 이어서 조금 어떤 씁쓸함도 느꼈던. 예. 예. 그 되게 잘 연관을 잘 지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열심히 일하죠. 연예계 데뷔하시고 매일매일 출근과 퇴근이 반복이잖아요. 네. 수많은 퇴근길 중에서 제일 행복했던 퇴근길이 있으시다면? 아,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냥 퇴근길에 영화관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찍은 포스터가 있고 제 이름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적은 있어요. 와, 오늘도 뭐 그만큼 아이들라도 행복한 퇴근길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갑자기요? 네. 김영광 씨와 행복한 즐거운 퇴근길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퇴근합니다.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 잘 자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